와, 맛있겠다. 이게 부드럽네요. 아. 선경이에요, 선경. 아, 물소리 그윽하다. 삼국지를 적어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꼭 와봐야 될 역사 속의 한 순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보상면이거든요. 어,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어, 여기 굉장히 깊은 계곡이에요. 대단한 산수화예요. 장대한 땅만큼이나 그림 같은 비경을 품은 중국. 아름다운 풍경을 두고 그 누가 시를 읊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여정은 산시성 북쪽의 기안절 현공산을 거쳐 핑야오 구청으로 향합니다. 중국의 오악 중 하나인 북악항산에 도착했습니다. 요새처럼 소산한 기암 절벽들의 형세가 험악하기로 소문난 산인데요. 이곳에는 깎아지른 절벽 중간에 나비처럼 앉은 신비로운 사찰이 있습니다. 멀리 절벽 한가운데 기이한 자세로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절이 보입니다. 하늘에 매달려있는 절, 현공사입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어? 어떻게 저런 절벽 한가운데 저런 건물을 지었지? 마치 그 저 절벽에다가 그 조각을 해놓은 것 같아요. 집을 조각해놓은 것 같아. 부조 형태로. 정말 대단하네요. 현공사는 서기 491년 북위시대의 도사 구겸지가 제자에게 유언을 남겨 완공됐는데요. 역대로 많은 문인들이 현공사에 들러 주옥 같은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시선 200에 얽힌 일화가 있어 흥미롭습니다. 현공사의 기염함에 할 말을 잃은 이백이 장관이라는 두 글자만 벼랑에 남기고 떠난 겁니다. 아주 또렷하게 아주 힘있게 잘 썼죠. 아마 이백이 여기 와서 이 현공사 구경할 때는 술을 안 먹은 것 같아요. 응? 술 취했으면 저렇게 쓸 리가 없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제 저기에 장자를 보게 되면 그 보통 씩씩할 장자 옆에 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걸 안내하면서 저게 이백이 너무 감탄한 나머지 흥분을 금치 못해서 점을 하나 더 찍었다. 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털이에요. 본래 저걸 붓글씨로 쓰면은 흑도자 찍으면서 점을 하나 더 찍게 돼 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장관을 만나러 저도 한번 올라가 봅니다. 3층 구조로 이루어진 이 절에는 총 40여 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이 수직 절벽에 절을 지었을까요? 옛 문헌을 찾아보니 산 정상에서 몸에 밧줄을 묶고 내려와 오목하게 패여있는 절벽의 털을 잡고 바위에 기둥을 박아 건축 자재를 날랐다고 합니다.
저는 두 발로 서 있는 것도 이렇게 아찔한데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천길 낙떨어지예요. 여기 저 난간을 가야 되는데. 야, 밑에 있는 사람들 까마득한 거 보세요. 2층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무 계단을 걸어야 합니다. 이야, 고개 들면 허공이요, 활날에는 낭떠러지로다.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그 개 짖는 소리 들리지 않는 곳, 다구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그 사원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 궁중에다가 이 절벽 중간에다가 이 사원을 지었다고 하는데, 아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 현자가 매달 현자가 아니고 현기증 날 현자, 공자가 허공이란 공이 아니고 공포스러울 공자, 두려울 공자로 느껴져요. 사찰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높이는 80여 미터. 원래는 100미터 가까운 높이에 있었는데 오랜 세월 절벽 아래 흐르던 강물의 바닥이 뛰어 올라오면서 높이가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3층으로 오릅니다. 여기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지금 목이 메트려서 죽겠습니다. 이 난간이 참 오래돼가지고 이거 아이고 이것이 지탱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나무들은 전부 분열까지 갔는데 아이고 빨리 갑시다. 여기가 삼교전이네요. 현공사 맨 꼭대기엔 불교와 도교, 유교를 모신 독특한 분위기의 삼교전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오금 저래가지고 정말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경거망동을. 그러고 보니까 이런 절벽에다가 이런 절을 지은 까닭을 알겠네. 정말 신중하라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집중해서 수련하라고. 그런데 무엇보다 현공사를 신비롭게 만든 것은 이 가느다란 나무 기둥들입니다. 가느다란 나무 기둥들이 엄청난 무게의 사찰을 지탱하고 있으니 말이죠. 사실은 이 기둥들이 없어도 건물을 지탱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기둥들을 세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 가녀린 기둥들에게서 큰 감동을 받는 거죠. 이제 우리는 천년고성 핑야오구청 평요고성으로 향합니다. 한서성에서 가장 이름난 관광지 평요고성에 왔습니다. 옛날 성채로 유명한 곳인데 아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막 들끓어요. 들끓어. 핑야오구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이곳은 명청대의 건축물들이 잘 보존된 중국 4대 고성 중 하나입니다. 골목을 걷자니 마치 중국의 한 시대극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재미난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꼭 대패질 하듯 면을 뽑습니다. 이쪽에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예, 따오샤오미엔이라고 해서 우리말 발음은 도상면이거든요. 그게 이제 만드는 장면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 많이 먹는데 여기서 이제 도상면 한 그릇 먹고 가자고요. 여긴 채칼 같은 걸로 미는데 면 뽑는 기술이 다양합니다. 거의 예술인데 싹 날아가는데 확 날아가 톡 떨어지는 게 아주 뭐 이 저
이 면이 뭐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 간단하게 보여도 면을 고른 크기와 두께로 깎는 게 보통 신공으로는 안 된답니다. 아, 물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금방 익어요, 금방. 그런데 왜 여기선 칼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국수를 만드나? 이게 징기스칸 때문이랍니다. 그가 여기를 정복했을 때 한족이 정변을 일으킬까봐 칼을 다 몰수했다네요. 그 금방 뒤에 탕이대가 나왔어요. 아, 이렇게. 와. 명나라를 건국한 명태조 주원장도 즐겨 먹었다는 따오샤오미엔 도상면.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면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약간 우리 수제비 맛하고 비슷하네요. 우리가 먹는 면처럼 이렇게 가는 면이 아니라서 거의 수제비하고 비슷한데요? 식후경 핑려 배도 불렀으니 이제 구경 가시죠. 이렇게 완벽하게 옛날 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아, 그냥 길이 굉장히 넓고 이게 부자 동네라서 그래요. 이게 옛날 금융가였잖아요, 금융가. 바로 여기네요. 중국의 첫 번째 은행 일승창. 청나라 때부터 시작된 은행입니다.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 시작한 중국의 사설은행을 표호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생겨난 표호가 전국에 지점을 두면서 번창하자 핑야오는 그야말로 청나라의 월스트리트가 됩니다. 이런 표호의 주 임무가 은표를 발행하고 회수하는 건데 지금의 수표나 어음과 같은 거죠. 아, 이게 바로 그 은표, 인표라는 건데 이거를 써주는 거예요. 돈을 맡기고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 어딘지 여행해 가지고 다시 또 일승창 분점에 가가지고 이제 이것만 주면 거기서 돈을 주는 거니까 이게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거죠. 전혀 뭐 현금을 분실할 우려가 전혀 없고. 사실 은표는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적인 금융 활동인데. 이를 주도한 것이 바로 진상, 산시성의 상인들입니다. 아, 여기가 따 짱꼬이방. 아, 총책임자. 은행장 집무실입니다. 이 짱꼬이란 말이 이게 돈 괴짝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게 보통 사장을 가르칠 때 짱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중국인을 얘기할 때 짱깨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짱꼬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저, 중국인들이 음식점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부를 때 짱꼬이 했단 말이에요. 사장님 부르는데 그걸 짱깨 이렇게 알아듣고서 또 산동 방언이 아마 짱깨처럼 들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화교들은 대부분 산동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예, 짱꼬이입니다. 짱깨가 아니고. 의롭게 세상의 재물을 취한다는 진상의 철학. 그들의 표호는 사라졌지만 그 전통만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